법원이 임대사업자임에도 5%를 초과한 임대료 인상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하면서 최초 임대료에 대한 법률 해석에 혼란이 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충되는 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와 관련된 전세보증금 인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을 뒤집는 결정이어서 논란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후 임대차 갱신 계약은 최초 계약이 돼서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조정 결정인데요. 이러한 조정 결정이 나오게 된 사건의 개요를 보시면 2018년 12월에 집주인 A씨와 세입자 B씨가 전세보증금 5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집주인 A씨는 해당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에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 A씨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3억을 인상한 8억 원의 전세계약을 재계약하자고 세입자 B씨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받은 B씨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는 5% 인상 상한액인 2,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8억으로 전세계약은 거절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에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A씨가 요구한 대로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해서 재계약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조정 결정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정부의 해석과 충돌되는 정부의 해석을 뒤집는 판단을 법원이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건의 경우에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계약갱신 청구와 관련한 조항이 없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료 5% 상한에 적용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이후로 줄곧 이와 같은 요건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선 사례에서 집주인 A씨가 최초 임대료니까 전세보증금 8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초 임대료임에도 5억의 5%인 최대 5억 2,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요건 해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이러한 정부의 요건 해석을 뒤집는 판단을 해버린 거죠. 집주인 A씨가 전세보증금 8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판단이 나오면서 아마 정부는 조금 당황했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민특법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충된다라고 했는데 대체 뭐가 상충되는 거냐, 그리고 최초 임대료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하면서
최초 임대료가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최초 임대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조문을 보실 텐데요. 이 법 조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조문이 아니고 최초 임대료 기준이 개정될 당시 2019년 4월 23일 공포된 법 조문입니다. 제44조 임대료를 보겠습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2호를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를 보시면 최초 임대료 제44조 제1항 먼저 설명드렸던 그 조항이죠. 제44조 제1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2019년 10월 24일 날 시행이 되고요. 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니까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부터 적용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 전문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7년 10월 26일 날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5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2019년 10월 24일 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체결했던 2017년 10월 26일 날 전세보증금 5억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되고요.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2019년 10월 27일 이후에 기존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초 임대료 기준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해야 되니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최대 금액은 5억 2,500만 원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한 예로 2019년 10월 24일 한 날짜를 들었지만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렇게 적용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2019년 10월 24일부터 새롭게 바뀌게 된 최초 임대료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 하에 주택임대사업자를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 종전 규정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날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5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2019년 10월 27일 이후에 기존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이 바로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기존 계약 2017년 10월 26일 날 계약했던 그 전세보증금 5억의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와 상관없이 시세만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선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건의 경우에 집주인 A씨처럼 전세보증금 8억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이 최초 임대료니까 이 계약 이후에 임대차 계약부터는 8억의 5% 이하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겠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최초 임대료가 되는 임대차 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 조문을 보실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입니다. 3항을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보시면 제1항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 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로 20분의 1이 5%를 말합니다. 그래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가 있다. 누가? 집주인이. 이러한 법 조문을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건은 전과 똑같습니다. 2017년 10월 26일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5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2019년 10월 23일 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2019년 10월 27일 이후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최대 5억 2,500만 원까지만 가능하게 된 거죠. 기존 계약 전세보증금 5억에 5% 이내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는 게 아니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때는 최초 임대료니까 5억 2,500이 아니라 시세만큼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8억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한다면 민특법상 최초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5% 이내인 5억 2,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충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는 그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고 나서 줄곧 이러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기존 계약 전세보증금 5억의 5% 이내인 전세보증금을 최대 5억 2,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왔는데 이 해석을 이번에 법원이 뒤집어 버린 거죠.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조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당연히 국토부는 반박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21일에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과 제7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법 조문을 근거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법원의 조정 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조정 결정의 내용과 배경, 법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법원이 정부의 유권 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유권 해석이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분들은 아, 정부가 이렇게 끝까지 자기들의 유권 해석이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앞선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분들이 아, 그래, 최초 임대료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서 뭐 그냥 5% 이내에서 임대료 올려야겠네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포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도 한번 소송을 걸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줄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분들은 최초 임대료를 적용할 경우에 갱신계약이라도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반 법보다 우선되는 특별법이니까 물론 정부의 유권 해석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주장은 주장으로 끝났었는데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의 주장을 온전히 들어준 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이긴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온다면 정부의 유권 해석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송들이 계속 이어져서 임대사업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민특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권 해석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법이나 법령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실 건 어라? 법원이 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네?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네? 그걸 믿고 나도 그러면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려받아야겠네? 최초 임대료니까? 앞선 그 사례와 같은 경우니까? 라고 했다가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려받고 싶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셔야 되는데 소송까지 가서라도 기필코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굳이 소송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